이 영화 촬영 내내 주위를 맴돌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일본 팬들을 위해서 김래원 씨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만남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 무려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팬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래원 씨를 보기 위해서 속속들이 서울로 도착을 했는데요. 이날은 영화 해바라기를 미리 상영해 주기도 하고요. 래원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 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부터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아시아를 사로잡은 또한 명의 한류스타 김래원. 그가 어디 있든 함께하고 싶어하는 400여 명의 일본 팬들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볼까요? 자, 이 사회자의 구호가 떨어지자 일본 팬들의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직접 한국어로 불러주는 감동의 노래. 그렇다면 김래원 씨도 한마디 해야겠죠? 제가 1호로 인사말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너무 설레이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긴장되고 해서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잊지 않은 한마디가 있었으니 고객기 ですか? 일본 팬분들이 오셔서 오전에 아까 같이 영화 보고요.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또 노래도 오늘 제가 해야 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그린 영화 해바라기. 김래원 씨가 직접 부른 OST 수록곡이 그 감동을 더했는데요. 원래 찔레꽃이란 노래인데 해바라기 꽃으로 바꿔서 가사도 저희 영화에 좀 맞게 고쳐서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고, 영화 안에서 어머니와의 그런 가슴 아픈 사랑, 행복했던 시간, 가슴 아픈 상처를 받고 난 뒤에 제가 부른 노래라 아마 더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자,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일 가는 길에 정말 목소리도 해바라기 좋고 감미롭지 꽃. 않습니까? 자, 애잔한 감정을 살려 일본 팬들에게도 직접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엔 해바라기의 강석범 감독도 참여해 영화 홍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VTR 준비되기 ましたか? お願いします. 자, 이번엔 영화의 베스트 컷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시간. 이렇게 상영된 장면들에 대해서는 김래원 씨가 직접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저기 먹고 있는 호두과자 있잖아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네, 극중 어머니 김혜숙 씨도 함께 김래원 씨에 대한 애정을 제가 이번에 과시했는데요. 영화 작품하면서 아들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점잖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상해서 제가 딸이 둘인데 둘째 딸 보내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요? 안 돼요! 네, 조금만. 듣고 먹 인생 태식역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 김래원 씨. 절망 속에서 지독한 아픔을 겪는 인물을 연기하는 동안 그 인물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배우로서도 한층 영화 촬영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끝나고 해도 받았습니다. 그 태식이란 인물에 빠져 있었다고. 괜히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다음 작품은 좀 밝고 재미있고 건강한 로맨틱 코미디나 그런 작품을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최근에 한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네, 제가 썼던 대본이에요. 일본 팬들에게 손때가 묻은 대본을 직접 선물하며 고마움을 전하는 김래원 씨. 마지막으로 팬들은 수백 개의 종이 비행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지난달에 날려보냅니다. 뵙기로 했다가 사실 못 뵙고 이번에 뵙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김래원 씨 파이팅! 래원 씨 파이팅! 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영화 해바라기와 함께 하십시오. 네, 이 사랑과 기대 속에 열정 있는 배우로 한층 성숙해가는 김래원 씨. 한류 열풍을 이어갈 자랑스러운 스타로서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 기대할게요.